단속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먼저 각각 운영 중인 스마트 서비스들을 연계해서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. 이제 뒤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달서구 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는 대시보드 화면입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들 수 있겠는데요. 이것은 112나 119 재난상황실에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면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그리고 다음 스마트 특가 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요. 이거는 달서구만의 이제 특화 서비스로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 앱 서비스인 달서구 안심 앱 서비스 그리고 전통시장의 화재를 실시간 감지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스템 연계 그리고 CCTV 영상 반출 서비스로 관할 경찰서에서 실시간 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. 앞으로 이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? 앞으로 이 서비스들을 더욱 확대 추진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스마트 서비스들이 있거든요. 이런 서비스들도 연계하고 그리고 시에서 광역 플랫폼이 구축되면 저희가 중앙부처의 각종 이제 서비스들을 연계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